뭐야? 태림이? 어, 태림이도 괜찮겠다. 태림이도 괜찮아. 결혼을 안 했지만은 태림이도 괜찮겠다. 태림이. 여보세요. 어, 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나래야. 태림아. 아. 어. 내가 지금 커플 불만제로 하고 있거든. 아. 혹시 너네 시간 괜찮으면은 참여할래? 우리? 응. 과연 우리에게 불만이 있을까? 자, 일단 그 설명을 해줄게. 오케이. 일단은 이제 지금 커플 불만 제로고 마스크가 있어. 마스크가 뭐냐면은 너네 둘이 하나씩 질문 불만을 두 가지, 세 가지씩 받을 거야. 내가 거기서 편을 들어주면서 얘기를 해줄 거고 마지막에 위자료 지급 투표를 할 건데 시청자들이 지금까지 불만을 다 듣고 나서 누가 조금 더 잘못하고 지내는지 이거에 대해서 위자료? 선물 사주지. 어, 위자료. 불만 대로 형이 형아가 줘. 형아가 줘? 내가 사주는 건 아니고. 오, 아... 내가 사준 거 아니. 내가 왜 잡을? 그럼 이걸 이 게임에서 이겨야 되는 거네. 어, 이 게임에서 이겨야지. 오케이. 자, 일단은 그러면은 자 누구부터 얘기할래? 남자 측에서부터 먼저 얘기하는 게 낫겠지? 그러면 제가 먼저 들어가면 되나요? 네. 예. 갑자기 불만이 생겼습니다, 남상렬 판사님. 네,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 이 친구, 옆에 있는 이 친구와 사귀면서 네. 6년 정도를 사귀었습니다. 연애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저는 6년 동안 다크서클이 없어지질 않았어. 6년을 만나는 동안, 6년 만나는 동안 예. 다크서클이 없어지지 않았다. 자, 이유를 말해드릴게요. 네. 잠을 엄청 빨리 깨웁니다. 잠을 빨리 깨운다. 자, 근데 아! 자, 조용히 오.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상렬 판사님이 발언권을 주주되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하루에 2시간만 자면 갑자기 깨우네 하고 바로 저를 깨우러 와요. 어, 깨우러 온다.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대구에서 서울 장거리 연애였던 거 아시죠? 네네, 알고 있죠. 장거리 연애. 근데 이제 사랑의 힘으로 저가 오고 타가오고 타가오고 이사를 3번 하면서 걸어서 나래 집에 3분 50초 거리까지 왔어요, 제가. 네네네, 장거리 연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래 집에서 한 30분 거리일 때는 1시간을 더 잘 수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나래가 2시간 자고 100억이고 3시간 자고 100억이면 저 같은 경우 8시간을 100억 자야 되는데 잠을 자질 못해요. 뭔 말인지 알죠? 남상렬 뭔 말인지 알아요. 이거 완전 마치 이런 거죠. 남상렬 판사님이 방송 끝나고 자고 있어요. 네. 지성이 형님께서 잠이 없어요. 네. 그래서 30분 자고 상렬아 일어나라 그러면서 자꾸 깨우고 오늘은 이름이 그 운동 가야지 하면서 계속 깨우는 거예요. 그럼 남상렬 판사님 저녁에 방송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족같죠 그거. 역시 판사님이다. 네. 아, 말이 안 되죠. 그거 왜 그러신지 난 이해가 안 되네요 진짜. 아니 당신 혼자 놀면 되고 하는 거지. 그거 일어나서 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시간 맞춰서 놀면 되지. 굳이 그걸 깨워가지고 나 너 일어났으니까 일어나라. 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나리씨 얘기해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저도 잠이 너무 고파요. 저도 네? 피곤하고 테리미보다 늦게까지 방송할 때도 많고. 근데 항상 잊혀지는 스케줄이 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낮에 우리는 BJ니까 낮에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막 병원에 가야 되든지 뭐 사야 될 것들이 있다든지 자기네들이 뭐 필요한 것들을 항상 그 저녁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꼭 알람을 맞춰서 쟤도 피곤하면 전 잠을 더 못 자면서 저 알람 맞춰가면서 쟤를 깨워가지고 그렇게 꼬가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뭔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 예약을 10시에 잡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7시에 끝나면은 저는 1시간 반도 못 자서 쟤를 태우고 병원에 데려다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지가 아니라는 건데 그러면 제가 뭐 어떡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도 피곤한데. 자, 일단 제가 여기서 제가 들었을 때는 자 내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진짜 나리씨 아무리 근데 내조라고 하지만은 상대방이 내조가 아니고 잠을 못 잔다고 생각할 때는 그건 내조가 아닙니다. 남들 생각 자 조용히 하세요. 그러니까 남들 생각은 그런데 남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신 누구랑 만나고 있어요? 태림이랑 만나고 있죠. 그럼 태림이가 불편하다 그러면은 불편한 거죠. 고칠 생각을 해야지. 와 진짜. 또 있죠. 어떤 거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그렇다면 엄청나게 제가 장점이 뭐 있냐? 날카로운 턱선과 엄청난 코테가 저의 장점이었어요. 새끼야!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남상렬 판사님. 네. 하지만
이것은 배부른데 자꾸 먹이는 버릇이 있어요. 아, 배부른데 자꾸 먹인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배부른데 자꾸 먹여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냐? 전 요즘 하루에 밥을 3공기 연속으로 먹을 수 있어요. 거의 푸파 BJ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이 떡락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지, 그거 식폭행은 정말 안 좋은 거지. 왜냐면은, 아니 일단은 그 태림이도 이제 방송을 하고, 태림씨도 방송을 하고, 여자친구가 있지만 여자 팬들도 있는데 자꾸 뭐 떡락시켜가지고 뭐 방송 망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얼굴 계속 관리하고. 자, 조용히 하세요. 웃지도 마세요! 야, 당신은 계속 외모 관리를 하고 원래 이쁘게 생긴 건 알지만 염색도 하고 뭐 립밤도 바르고 하는데 저거 보세요. 면상 봐봐요, 태림이. 수염도 안 깎고 애가 거의 뭐 지금 뭐 어디 뭐 벽 모래바람 쐬고 온 것 같아 그냥. 그건 아니죠. 나가서 이거는 멋진 겁니다. 원래 남자가 저렇게 수염이 기는 거예요, 남상렬 씨. 예? 아, 그거 인정할게요. 아무튼 네. 그 식폭행을 이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먹기 싫다는데 자꾸 먹이세요? 얼굴 안 먹었어요. 자, 그럼 아니, 얘기를 하세요. 아니, 자, 아니 일단 나를 타듯 사는 게 맞죠. 먹기 싫다는데 배부른데 자꾸 먹어라. 식폭행이 강제로 먹이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 저 같은 경우는 사랑의 힘으로 자꾸 먹어지는 거죠. 사랑 먹고 살이 늘고 그러다 보니 배. 뭔지 아시죠? 연애하면 살찐다는 게 그렇죠. 나래 같은 여자친구를 만나면은 살이 안 찔래 안 찔 수가 없겠네. 아니거든요. 저거 잘못된 얘기거든요. 제가 저랑 똑같이 먹어요. 저도 그만큼 먹어요. 먹었는데 저는 제가 운동을 하는 거고. 그리고 식폭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태림이 약간 막 눈이 피곤하거나 뭐가 피곤하면 거기에 맞는 음식을 찾아서 제가 음식을 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비타민 부족한 그 음식을 찾아서 해주고 비타민C 같은 거 그런 거 챙겨서 먹이는데 그거 갖고 식구문이라고 할 말이 없죠. 자기가 피곤하다고 하고 내가 해주는 건데.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가지고 제가 혼자 살아가지고 제가 음식 반찬 같은 거 혼자 살면은 뭐 맨날은 못 해주니까 이렇게 많이 많이씩 해놓잖아요. 그럼 그 반찬을 해놨는데 그걸로 넣어놓으면 또 냉장고 들어갔다 안 먹어요. 그냥 그날 한 것만 먹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그러고 또 와가지고 또 시켜먹으면 또 속 안 좋다 제 부대끼다 이러면 내가 또 거기서 맞는 거 음식 해가지고 주면 당연히 그걸 먹어야 소화가 되고 뭐. 아니 진짜 이태림씨 앉으세요. 와 정말 어이없네 진짜. 자 앉으세요. 뭐 증거 가져오시는 겁니까? 화가 나신 겁니까? 아 아니죠. 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저 여기 신성한 곳에서 이렇게 멋대로 움직이시면은 망치로 대가리 후립니다. 진짜로. 남판사님. 네. 예, 이거 저 경고입니다. 경고. 당신 경고 한 번씩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일단은 저는 내가 일단 나래 씨 발언 들어봤을 때 아까도 잠을 빨리 깨운다고 했는데 그것도 내조처럼 얘기했는데 방금도 내조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그래 예. 증거가 있다고 쳐도 어쨌든 상대방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꾸 배부른데 먹기 싫은데 너는 챙겨주는 거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챙겨주는 것처럼 안 느끼고 자꾸 뭔가 불편하다고 느끼면은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나리씨 예? 남상렬 판사님 정확한 발언을 하시네요. 아니 맞잖아요. 연애를 하시면 정말 제대로 된 연애를 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아니, 아주 좋아요. 안 됩니다 나리씨. 그거는 내조가 아니에요. 감유가 아니라 아니 비타민C라도 먹으라는 게 감유입니까? 그게 몸 챙기는 건데? 그거 비타민C를 먹기 싫다고 하잖아요. 먹기 싫다고. 완벽했어요. 자, 세 번째. 자, 이유 있습니까? 없으면은 나래씨 불만 들으러 가겠고요. 있어요? 테레씨? 저는 불만 이제 없습니다. 없어요? 나래씨로 넘어가시죠. 아, 6년 동안 만나면서 예. 잠을 빨리 깨우고 배부른데 자꾸 먹인다. 이 두 가지면 되죠? 이 두 가지면 거의 사람이 죽어요. 아니 왜요? 아 진짜 짜증나네. 얘 웃긴다 진짜. 야 이 두 가지면 죽는다. 예. 자 이 두 가지면 사람 죽는다. 피발린다. 자 오케이 맞죠. 이거 채택해드릴게요. 이 두 가지면 충분히 죽을 수 있다. 자 명확하죠. 오케이 채택해드리겠습니다. 자 적어놨어요. 자 날의 불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태림은 노출증이 너무 심해요. 저희 커플 속옷에 똥을 지린 적 있어요. 아 커플 속옷에 똥을 지린 적 있다고요? 기억이 됐습니까? 미안해 분명히 됐냐고요? 태림 주고 있는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한참 어디 데이트가 보면
대단해.